복지TV가 장애인 스포츠 발전을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양한 장애인 선수들의 경기를 복지TV를 통해 중계하고 나아가 장애인 스포츠의 감동을 널리 확산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현장의 소식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복지TV가 장애인 스포츠 발전을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협력 관계를 구축합니다. 지난 4일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에서 장애인 스포츠 중계방송 활성화 업무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복지TV 박마루 서장과 권호준 국장을 비롯해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환 회장, 전선주 미래전략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스포츠 중계방송을 통해 저변을 확대하고 나아가 장애인 스포츠의 재미와 감동을 확산하고자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두 기관은 장애인 스포츠 중계 확대를 위한 공동협력사업 추진, 장애인 시청권 보장을 위한 기술협력 등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